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환경국장 전영민입니다. 따님이 아니고 대통령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제도가 한 가지 잘못되어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꼭좀 명심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군청과 구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부산에 살면서 해운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기장군 청하고 두 군데를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기장군청에 민원이 발생을 된다 이라 하면은 그 민원 자체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찾고 이래 가지고 기장군청에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수중보가 뿌라지가 있으면은 수중보는 지금 어설프고 어도를 맨들 잡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 하면 고기들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는 어도입니다. 어도로 맨들잡고 하면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계획에 들어가 있나 물어보면은 계획에는 불만이 들어가 있다 이라 합니다. 거짓말이죠. 우리 국민 일반인이 있고 그 자리는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무원이겠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은 완전한 거짓말쟁이들 탁상머리에 앉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발생을 되면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찾고 이래서 간을 구청이다든지 군청이다든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운대 구청의 자체는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운대 구청에 민원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은 해운대 구청에는 바로 치우면 치우겠다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로 늦어지겠죠. 그거는 저도 이해를 갑니다. 사람이 없다 보이, 한 사람이 이래 움직거리다가 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이렇게 가보면은 진짜 현장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운대 구청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청에는 진짜 너무 말안 듣고 있습니다. 기장군청. 기장군청에서는 군청 직원들이 군수님을 너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내가 오래전에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고 일반인이 있기에 그 자리는 공무원들 있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은 왜 우리 민원자들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는 대통령이 한번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부를 때는 부르고, 살릴 거는 살리고, 딱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환경을 꼭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한마디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송으로 꼭좀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지를 않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방송에서 전국으로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지만, 방송에서나마 우리 관할 구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우리 한국에 공무원 쪽으로 부산시다든지 전부 다뭐 어대시다든지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을 이야기를 민원을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민원을 하루속히 빨리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시간이라도 좀 일찍 좀 잡아가지고 그 민원을 좀 들어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좀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만기까지는, 대통령 만기까지는 쭉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요. 지금 더도 들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만큼만 해주신다 하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도 부리지 말고, 더 내려놓지도 말고, 지금 현재까지만 평범한 그런 좀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